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라이브러리의 각 카테고리에는 아주 많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 카테고리의 압력 밸브에서 압력 릴리프 밸브를 펼치면 다양하고 아주 많은 종류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이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으며 어떻게 생성하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창이 열리고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파믹테크로 입력하고 저장할 폴더를 지정한 뒤에 저장합니다. 생성된 라이브러리에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카테고리를 생성하고 이름을 유압으로 변경합니다. 유압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하위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실습일로 입력합니다. 여기 이 회로가 실습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컴포넌트를 하나씩 이 라이브러리에 드래그 드롭하여 실습일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가 있는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습 예제 카테고리와 예제를 원하는 수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라이브러리에 삽입하고 원하는 대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생성된 그룹을 라이브러리에 삽입한 뒤에 이 그룹의 이름을 동력 장치로 변경합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동력 장치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회로도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 교육 장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실린더를 실제 하드웨어 장비와 정확히 같은 이름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실린더를 더블클릭하여 컴포넌트 속성창을 열고 하드웨어 장비의 피스톤 지름, 스트로크와 같은 모든 종류의 파라미터 값을 하드웨어 장비와 최대한 비슷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별 탭으로 이동하여 실린더의 이름을 CYL-2400으로 변경합니다. 이 박스를 체크하면 회로도에 직접 이 실린더의 이름이 표시되고 이 이름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배치되면 편집 탭에서 크기를 조절하고 색상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를 이동시키면 이름도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에서 이 컴포넌트를 드래그 드롭하면 CYL-2400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유아 카테고리에 하위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하고 유학 교육 장비로 이름을 저장한 다음 컴포넌트의 이름을 유학 교육 장비의 이름과 정확히 같게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 컴포넌트를 다이어그램에 드래그 드롭할 때 컴포넌트 옆에 이름이 표시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압, 공압, 전기 및 PLC 모든 교육 장비에 적용됩니다. 또한 유학 교육 장비의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유학 교육 장비 이미지를 선택하여 삽입합니다. 사진의 크기를 화면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교실에 있는 유학 교육 장비입니다. 유학 교육 장비를 나타내는 회로도에서 학생들이 이 밸브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옆에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학생들에게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로 이미지가 있는 유학 과제를 내줘 실습시간에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게 예습할 수 있습니다. 밸브의 이미지를 삽입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화면에 맞게 조정하고 밸브 심볼 옆에 놓겠습니다. 두 요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그룹 기능을 선택한 뒤에 라이브러리에 삽입합니다. Port NO 밸브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아니면 유학 교육 장비에 써 있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방향 밸브를 다시 회로에 삽입합니다. 제가 만든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열기를 클릭하고 샘플을 선택합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압력계, 유량계, 펌프를 회로에 삽입하면 각 컴포넌트 옆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고 이 이미지들은 시뮬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JPEG, BMP 또는 PNG 형식의 파일을 이미지로 삽입하여 컴포넌트와 같이 그룹으로 만든 후에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다 지우고 이번에는 컴포넌트 위에 이미지가 있는 그룹 컴포넌트를 다이어그램에 삽입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이미지만 화면에 표시되고 이미지 뒤에 있는 컴포넌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서 이 압력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미지를 다른 레이어에 놓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마우스 한 번 클릭으로 컴포넌트 심볼을 자동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정지하고 이 전체 컴포넌트를 그룹 해제하고 이 컴포넌트를 그룹 해제하면 이미지를 유량계 컴포넌트 위에 겹쳐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결 포트가 보이도록 이미지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두 요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그룹으로 설정한 뒤에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스프링쿨러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예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이미지를 컴포넌트 위에 겹친 이미지를 다이어그램에 삽입합니다. 이 이미지를 그룹 해제하면 이 이미지 뒤에 스로틀 밸브와 탱크가 있습니다. 스로틀 밸브를 조절하여 스프링쿨러를 생성하는 유량 성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모두를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순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한 뒤에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고 안전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충분한 공급은 헤드의 압력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교육용 비디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